복싱의 인기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마이크 타이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. 무서운 펀치를 자랑해 핵주먹이라고도 불리지만 상대 선수 귀를 물어뜯어 핵립발로도 유명하죠. 세월이 지나 이젠 57이 됐습니다. 은퇴한 타이슨은 요즘 뭘 하고 지낼까요? 놀랍게도 다시 글러브를 꼈습니다. 올해 7월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유명 권투 유튜버와 맞붙기로 했다는데요. 이 유튜버는 타이슨보다 무려 30살이나 어리다고 합니다. 타이슨은 은퇴한 지 거의 20년이 지나고 다시 링에 오르게 됐는데 그 이유가 돈이 없어서라는 게 좀 서글프네요. 안녕하세요.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.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.